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로 사라져가고 있는 금강의 멸종 위기종 감돌고기와 또 한국의 고유종 꺽지의 복원 행사가 금강 상류에서 치러졌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충남 논산시 벌국면 사정리 금강 상류에서 치러진 치어 방류 행사. 조촐하지만 뜻있는 자리였습니다. 금강 수계에서만 존재하지만 서식처와 개체수가 점차 줄고 있는 감돌고기의 복원을 위한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감돌고기의 치어, 즉 새끼 물고기들이 자연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환경 파괴라든지 서식처가 제한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일부 서식처에서만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상당히 그 멸종 위기에 가까운 그런 어종입니다. 한국 고유종인 꺽지 치어도 금강 상류 지역에 함께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생태계 파괴와 환경 오염으로 갈수록 사라져가는 토종 민물고기를 되살리기 위한 노력의 결실입니다. 금강 수계에서 양식 어종이 아닌 생태적 어류 복원을 위한 치어 방류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고유 어종들을 살려내고 그 살려내기 위해서는 또 하천의 생태적 상태를 고유한 상태로 되돌려놓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하천 복원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천과 호수의 어류 생태를 보존하고 복원하기 위한 연구도 보다 체계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복원 사업을 최근에 들어서 하지 않으면 앞으로 10년 후에는 그보다 더 많은 종과 개체수들이 감소돼서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없게 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연구원은 방류한 치어들의 성장과 생태계 복원 상태를 지속적으로 연구 관찰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치어 방류와 하천유역 생태계 복원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전국 규모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